지금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1971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그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금환 본위제입니다. 네. 금을 기초로 해서 자국 내에서는 뭐 금을 바꿔주거나 하지 않지만 외국이 갖고 있는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금환 본위제인데 그때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 하고 각국은 뭐 한 2% 내에서 변동 환율을 시작을 했었는데 1960년대 미국이 팽창 정책을 쓰면서 뭐 베트남 전쟁에도 관여하고 그러면서 원래 달러를 발행할 적에는 갖고 있는 금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팽창 정책을 쓰다 보니까 미국이 사실상 다른 나라 몰래 달러를 엄청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다른 나라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미국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독 같은 경우에는 그 체제에서 탈퇴를 하고 다른 나라들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스위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바꿔 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영국이 사실은 영국이 그 당시 미국의 최애 맹방이었었는데 영국조차 그 당시 30억 달러를 금으로 그 인출을 요구를 해요. 그게 8월 13일 금요일 날이었었는데 영국의 인출 요청을 받자마자 닉슨 대통령이 경제 참모들 16명을 데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군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비밀 회의를 하고 8월 15일 날 일요일이었었는데 1971년 그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보난자라는 그 카우보이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딱 중단을 시키고 당신이 TV에 딱 등장해서 투기 세력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일시 금의 인출을 막겠다. 그 다음에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여지까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결국은 그때 달러와 금과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때만 해도 세계 총생산 대비 세계에 유통되는 금융자산 뭐 달러나 부채를 다 포함한 게 한 5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는 세계 총생산 대비 금융자산이 109%가 됩니다. 네. 비슷해지면서 금융자산이 조금 많은 정도였었는데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니까는 이게 2배 또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한 4배까지 커지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계 총생산이 연 한 3-4% 증가한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소득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네. 금융자산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돈이 돈을 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근로소득을 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이게 연 3-4% 성장할 적에 이쪽은 15% 내외로 한 서너 배 이상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시기에 달러가 금과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소득 불평등과 이 부의 편중이 아주 일상화되는 거죠. 네. 그랬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가 터지면서 그게 더 가속화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달러의 가치는 이제 무제한 발행을 하면서 이제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그 MMT 그 현대통화 이론에 의해서 연준이 발행하던 달러를 그 미국 중앙정부가 이제 뭐 그 직접 그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근데 그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재무부가 이제 네. 특수목적법인
그 산하기관 하나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종잣돈을 넣고 그러면 그 연준이 그 회사한테 돈을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하기관이 아마 미국 정부에서 앞으로 이거를 발표하면 주가가 한번 급등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 랜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MSBLP라는 거를 미국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메인스트리트라는 건 월스트리트의 그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그동안은 아. 월스트리트 위주로 돈을 풀었는데 네. 이제는 실물 시장,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메인스트리트에다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4조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거액을 메인스트리트에다 풀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메인스트리트라는 건 이제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월스트리트의 그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태까지 양적화라는 건 연준이 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풀었어요. 은행이 네, 갖고 네. 있는 국채나 모기지 이거를 매입해 줌으로써 달러를 그쪽에다 공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돈은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돈이 풀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보니까는 이게 자산 가격만 올려놓더라 부자들 좋은 일만 시키더라 해서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 즉 기업들과 그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스트리트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미국은 되게 그럼 혁신적으로 지금 뭐 사실은 뭐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이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위중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전 세계 나라들의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그 기존 산업들의 어떤 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져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또 직격탄이 된 거고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한국 경제도 뭔가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 부분을 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 미국의 이번 경기 부양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원적 내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그마치 1년 예산보다 훨씬 큰 지금 5조 7천억 달러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독일도 지금 연간 예산의 70%를 부양책으로 책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진국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대량의 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양호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 비율이 한 40%뿐이 안 돼요. OECD 중에서 가장 양호한 측에 들어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이 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그 우선 양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질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기본소득도 그렇고 뭐 현대통화이론도 그렇고 대출 방법도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기업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진국들의 부양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양에 있어서도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간 예산이 470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것의 뭐 4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금액이고 우선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그들이 쓰는 여러 가지의 그 세부적인 대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춘 어떠한 그 혁신적이고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우리가 아마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럼 현재 이번에 그 70% 하위 소득 70% 층에다가 뭐 이렇게 준다든가 그 일시 지급금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잖아요. 네. 그러한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1차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세계 각국의 그 산업 생산이 그 줄어드는 이런 포션, 그
그다음에 미국만 해도 좀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주 동안에 한 1천만 명 발생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모르는데 일부에서는 실업률도 한 30%까지 즉 대공황 때 이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지표가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대공황에 비견되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그런 상황의 그 위축이나 축세에 맞춰서 재빠른 대응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차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뭐 치료제가 좀 늦게 개발, 뭐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치료제가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도 좀 오르고요. 그러나 어쨌건 정말 효과적인 치료제가 싼 가격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제는 계속 더 악화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막 부양책으로 쓰게 되면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양적 완화라면 그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의 재정은 이게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한정 푸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시장에 풀었다가 이건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 네, 그 부양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아, 예. 그러면 그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들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소득을 좀 나눠주는 그러니까 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버틸 수 있는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그러면 그러한 치료제가 됐든 뭐 이런 좀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그 지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양책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을 막기에도 극복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고 또한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라는 야당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이거 예, 예. 비용까지 문제가 많죠. 쓰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되는데 이거를 경기를 부양시켜가지고 현 정권에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건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미국이 됐든 아니면 독일이 됐든 선진국들이 어떻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치는지 스터디를 해서 그에 버금가는 뭔가는 해야 되겠네요. 최소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미국도 전시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상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느낌에요. 우리 한국은 되게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 또 그런 뭐 전쟁의 위기 때문에 공포스러웠던 적도 많았고 위기도 겪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냥 잘 되겠지. 그냥 별로 이렇게 좀 그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예. 예, 낙관이라는 건 사실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뭐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고 일보 후퇴 다음에는 2보 전진이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개선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게 다른 나라는 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렇게 대량의 경기 부양책을 꺼내드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은 한가한 소리라고 그럴까요? 재정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통화정책도 쓸 수 없는 이런 판국의 재정을 이런 위기에는 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살리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예방책으로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이 정치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정말 이게 치열해지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모든 나라가 지금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글로벌 시대에 한 나라가 막히면 뭐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도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선진국들의 어떤 그 위기 돌파를 위해서 펼치는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 예. 네.